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입니다. 영화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감독의 의도를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의 일부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아이 트래커를 착용하고 2007년 영화 There Will Be Blood를 시청했죠. 각각의 점은 한 사람의 시선을 의미하고 화면에서 빨간 부분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은 곳을 표시합니다. 방황하는 이 점들은 화면에 피사체가 등장하면 곧바로 그 캐릭터의 얼굴, 특히 눈에 집중적으로 모여듭니다. 이를 영화 이론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월터 머치인데요. 그는 대부 3편, 지옥의 묵시록, English Patient와 같은 작품의 제작에 참여했던 영화 편집자이자 사운드 엔지니어입니다. 져서 눈 깜빡할 사이에서 머치는 이상적인 커트를 위한 6가지 조건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가 eye trace, 즉 시선의 흔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객이 화면에서 주목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편집되는 장면이 집중되어 있던 관객의 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려하는 것이죠. As a general rule, when at the moment you cut, it's good to have to take into account what is there in the new shot because that's where their eye will land. 즉, 한 샷에서 다음 샷으로 넘어갈지라도 원래 시선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에 중요한 인물이나 물건을 배치함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예로 이번 편에서는 2005년 개봉한 조 라이트 감독의 오만과 편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 라이트 감독은 여러 작품을 함께 해온 편집자와 작업하며 굳이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면 커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모든 커트는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인 것이죠. 오만과 편견은 편집을 이용해 캐릭터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관객의 시선까지도 조종하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은 출간된 지 2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셀수 없는 각색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집안을 위해 한시 바삐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가난한 배냇가의 5달에 관한 이야기죠. 둘째인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사랑하게 된 오만한 신사 다르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의 행동을 오해하게 됩니다. 눈을 이용한 연출은 대사가 없거나 과묵한 캐릭터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데요. 조 라이트가 오만과 편견에서 강조한 요소 중 하나는 말수가 적은 다르시가 말을 대신하여 던지는 의미 깊은 시선입니다. 감독은 엘리자베스와 다르시가 서로 눈이 마주치고 서로의 시선을 회피하고 둘중 하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연출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다르시가 만나서 교류하는 첫 장면을 통해 영화에서의 눈빛과 시선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흥겨운 무도회가 펼쳐지고 있네요. 오늘 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근방에 갓 이사 왔다는 독신이고 부자인 청년 빅리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표면적으로 엘리자베스의 언니인 제인이 빅리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 당연히 본질적인 주인공은 다르시와 엘리자베스입니다. 곧바로 다르시가 빅리와 빅리의 여동생과 함께 방에 등장합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밤의 주인공인 빅리 대신 다르시가 가운데 위치해 있네요. 키가 크고 이 방에서 가장 진한 검은색의 옷을 입어서 관객의 시선은 자연스레 다르시를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 샷으로 넘어가면 다르시에게 향해 있었던 관객의 시선은 엘리자베스에게 닿게 되죠. 이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후, 이번에는 다르시가 엘리자베스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에게 향해 있는 다르시의 눈은 다음 샷에 있는 엘리자베스의 눈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의 눈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만나는 순간이라 운명적인 첫 시선의 교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잠시 후 엘리자베스가 제인에게 빅리 씨에게 웃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다음 샷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있던 위치에 다르시가 있죠. 더구나 그의 시선은 엘리자베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빅리는 곧바로 인파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루카스 씨가 베넷 가족을 빅리에게 소개할 때도 다르시는 계속 엘리자베스를 곁눈질하죠. 그후 관객은 엘리자베스를 지켜보고 있던 다르시의 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르시는 대화를 할때 엘리자베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네요. 엘리자베스가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그 자리를 떠나서 친구 샬롯을 만나고 있을 때도 엘리자베스를 보고 있던 관객의 시선은 다시 다르시에게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르시가 엘리자베스에 대한 마음에도 없는 험담을 하는데요. 이 와중에 그는 자꾸만 화면 오른쪽을 향해 뒤돌아봅니다. 관객이 바라보고 있던 화면상으로는 그곳엔 엘리자베스가 앉아있죠. 분위기가 흥겨워지면서 엘리자베스도 사람들 틈에서 함께 춤을 춥니다. 역동적인 장면에서도 시선을 이용한 편집이 눈에 띕니다. 춤추는 엘리자베스를 보여주는 샷에서 다르시를 보여주는 샷으로 넘어갔을 때 다르시의 눈의 위치는 전 샷에서 춤추고 있던 엘리자베스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시의 눈동자는 유심히 엘리자베스를 따라가고 있죠. 이제 음악과 춤이 멈추고 엘리자베스, 제인, 베넷 부인이 빅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다르시도 끼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카메라가 이 그룹을 맴돌고 있죠. 하지만 다르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던 카메라가 서서히 멈추고 관객은 다시 엘리자베스와 다르시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다르시에게 대꾸한 엘리자베스의 눈을 보던 관객은 다음 샷에서 엘리자베스를 지켜보는 다르시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다르시가 자신의 외모를 두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죠. 엘리자베스가 다르시에게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시선을 이용한 편집은 깨져버립니다. 다르시에게 한 방을 먹인 엘리자베스는 바로 뒤돌아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고 모두들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도 다르시의 시선은 멀어진 엘리자베스의 뒤통수에 못 박혀 있네요. 관객의 시선이 가는 자리에 두 캐릭터를 번갈아 보여준 이 테크닉은 이 장면 이후 이 둘이 등장하는 주요 장면에서는 오히려 사용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감독은 다르시와 엘리자베스의 첫 만남을 시선을 중심으로 한 편집을 통해 감정적으로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하려 한 것이죠. 활자화되어 있는 원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세심한 연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작에는 다르시가 엘리자베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또한 다르시는 소설 내내 엘리자베스의 눈을 아름답게 여기고 칭찬합니다. 이러한 연출과 편집은 관객으로 하여금 활자화되어 있던 다르시의 마음을 짐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캐릭터들 사이에서 관객의 시선을 다르시와 엘리자베스에게로 집중하게 하죠.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